유니콘 쿠키가 나왔죠 이번에. 그리고 은하수 나비 크림 유니콘 쿠키. 오 이거는 뭔가 얘랑 얘는 약간 되게 막 밝은 느낌이고 얘는 좀 이제 어두운 느낌. 그렇죠? 은하수라서 그런가? 밤 느낌. 막 머리카락에 자세히 보면은 막 별이랑 막 달이랑 있죠. 한번 뽑아 봅시다. 이게 뽑는 조건이 뭐죠? 난 뽑을 수 있나? 난 뽑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상자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어요. 예, 이거 조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조건 뭔지. 자, 한번 뽑아 봅시다. 자. 하나. 자. 둘. 자. 셋. 한 여섯 번만 뽑아 볼게요. 자. 넷. 자. 다섯. 자. 저는 이제 40마리씩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뽑아주고 펫도 그냥 요거 뽑아주고. 자 뽑았죠. 그리고 얘도 예 그냥 40개씩 나옵니다. 자 일단은 한 6마리만 뽑아놓고. 뭐야 왜요?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일단은 이제 6마리 정도씩 뽑아놓고 돌고 예,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능력 좀 알아보자. 자 크림 유니콘 쿠키 능력. 추억 젤리를 모아 유니콘으로 변신한다. 일정 시간마다 추억 젤리가 나타난다. 추억 젤리를 일정 개수 획득하면 유니콘으로 변신한다. 유니콘이 되면 나비 젤리와 함께 하늘을 아름답게 날아다닌다. 레벨업 할수록 나비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그냥 이제 뭐 따로 뭐 체력 채워주거나 뭐 그런 거는 안 써있고 나비 젤리를 이용해서 점수를 획득한다. 요런 것만 나와있네요. 그쵸? 나비 렉 걸리게 생겼다고? 렉 걸릴 수도 있어. 관계도도 한번 볼까? 얘 약간 친한 애 있나? 쿠키와 함께 날아다닐 줄은 몰랐어.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는 건 기적. 이게 약간 얘네 스토리가 그거잖아. 그쵸? 아 이거는 이제 해제 조건이 또 있구나. 몇 번 좀 달려봐야겠구나. 얘네 다 그거네요. 그쵸? 그 놀이동산의 그 스토리 따로 이제 뭐 또 침묵하는 그런 쿠키는 없나봐. 그냥 놀이동산에 온 애들 좋아하네. 그쵸? 자 뾰로롱. 일단 1레벨. 자 마법사탕 능력. 유니콘 상태가 되었을 때 전방에 구름이 생성된다. 구름은 주변의 젤리를 흡수하여 젤리 구름이 된다. 아 이게 구름이 그 구름도 딸려왔었잖아 아까. 이게 마법사상 능력이었구나. 마법의 힘이 강해질수록 젤리 구름 점수가 증가한다. 따로 이것도 체력을 채워주진 않네요. 그쵸? 자 머랭뿔. 예, 펜 능력. 일정 시간마다 뿔에서 무지개 광선이 나와 머랭콘 젤리를 생성한다. 무지개 광선에 닿은 장애물은 파괴되며 무지개 광선에 닿은 젤리는 획득한다. 레벨업 할수록 머랭콘 젤리 점수가 증가한다. 얘도 따로 뭐 체력을 채워주는 그런 말은 없죠? 팝콘 레이저랑 비슷하다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네요. 일단 자, 이거 다시 한번 날려봅시다. 이거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점수가 원래 이제 요즘 랜드구가 보통은 이제 뒤에서 가는 게 국룰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국룰을 어기고 있어요. 예, 변신 중에는 절대 자르기예요. 변신 중에는 무지검젤리도 끌려와요. 이게 요정젤리도 뭐 끌려오겠죠? 그쵸? 무지검젤리가 끌려오니까 요정젤리도 끌려올 것 같은데 변신 중에는 자력이 되게 세니까 되게 이게 그 초보자분들이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쿠키는 쿠키 능력이 적당해가지고 이게 되게 능력이 쉬워요. 그냥 뭐 다 끌려와.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따로 막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일단 부스터 먹으면 나올게요. 이렇게 자 가봅시다. 약간 레이저가 살짝 좀 너무 높아. 일단 레이저가 너무 높아요. 여기서 이제 변신한다고 야채 유리병은 못 먹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앞에서 보탐을 피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여기서 막 뭐 파괴하는 보물 같은 거 쓰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봅시다. 일단은 예쁘죠? 그쵸? 얘가 쿠키가
이쁘긴 진짜 이뻐요. 어? 약간 이 쿠키를 보면은 약간 되게 막 설레기도 하고. 이거부터 여기서 날아주고. 어, 되게 좀 이쁜 쿠키 나왔죠. 파인 드래곤은 솔직히 능력이 멋있는 거지 막 쿠키 자체가 이쁘진 않아. 아, 야, 빡 점프 눌렀잖아. 왜 점프를 안 하니? 나 가봅시다. 얘는 쉬어서 맥스업 가기로. 맥스업을 한다면은 할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에 한다면은. 근데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신쿠키잖아. 신쿠키는 맥스업을 안 하긴 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맥스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 하지 않을까? 한다면은 이 친구는 그래도 안 나올 것 같아. 신쿠키라서. 물론 이제 뭐 한 뭐 내년에 맥스업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어, 올해는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쿠키 난이도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어, 이 친구도 되게 쉽게 변신하죠. 변신이 끝나갈 것 같을 쯤에. 아, 얘는 근데 그냥 이렇게 죽어도 돼. 오, 뭐야, 능력 계속 발동해. 막 죽어 있으니까. 자, 대물량을 이렇게 쉽게 먹죠, 이 친구. 낙사 한번 해주면 될 것 같아. 대물량 먹고 낙사하면 될 것 같아요, 빌드는. 자, 여기서 낙사할게, 저는. 봐라, 구독이! 어, 야, 펫! 아, 뭐야, 펫 발동하는구나. 그 약간 펫버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펫이 이게 발동하면서 낙사한 다음에 살아나잖아? 그러면은 펫이 다시 발동을 하긴 하네요. 약간 고전적인 버그죠, 이거는. 자, 일단은 이렇게 쭉 달리면은 점수가 몇 점이 나올까? 그래도 얼마 차이는 안 나네? 한 4억 3백? 어, 근데 뭐 빌드 없이 달려서 4억 300만 점.